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11월 27일 금요일 11시 44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조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다. 예, 관심은 정말 많았었는데, 좀 적절한 매수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조금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틈틈이,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해서 시장을 보고 있고, 종목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절한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을 또, 좀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참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어제 좀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어제. 네. 어제 한 고가는 한11%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방송이. 사실 이게 장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종가 자체도 한 7.48%에 마감을 했네요. 무엇보다 저는 좀 나빠 보이지 않죠, 현재? 네, 나빠 보이지 않고 제 관점을 또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기존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4분 정도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천연물에서 이제 녹용에서 이제 천연물인 녹용에서 이제 추출한 합성 신약 물질인 ECAT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미국과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 임상 이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 외에도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항암 효능을 이제 검증을 받았고요. 현재 바이오 면역 테마에도 들어가는 종목이다.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조금 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양도세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 테마주들이나 아니면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이 정부 당국의 효과적인 방역과 국민들의 자체적인 거리두기로 이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다시 500명대로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임상 기간을 연장하는 회사들도 많았었는데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임상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십만 명씩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2천 명 가까이 매일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말로 좀 슬픈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그게 이제 치료제 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들 이게 주식시장을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돈이 있는 곳은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한진그룹의 그 지금 조원태 회장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이제 원래 이제 한진그룹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한진그룹 회사 그룹주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떡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정말 아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이제 주식시장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이상 이하 잡소리였고요. 일단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뭐 카메라 울프 교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어제도 한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비슷한 얘기예요. 예, 비슷한 얘기했는데 국내 임상 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치켄 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의 국내 임상 이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총괄 자문인인 카메란 울프 교수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포럼 2020에서 참석해서 ECAT 면역조절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의 큰 강점을 지녔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백신 항체 치료제 개발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면역조절 기능을 가진 신약이 대안이 될수 있다. 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게 주가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손기영 엔지캠 생명과학 대표는 현재 국내 임상 이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미국 임상 이상도 시험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세계 최초 글로벌 신약의 탄생을 위해 임상 시험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많이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래도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주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네. 뭔가 조금 그래도 하나도 궁금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손기영 대표나 카메라 울프 교수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바이오 포럼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약간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자연스럽게 기기 좀 약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좀 수급적인 요인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제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기관들이랑.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죠. 네, 이런 가격대. 어제 이게 조정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지지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던 구간들이에요. 네, 지지 공방전이 그러니까 지지로서 작용을 강하게 해줬고요.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서 솔직히 이렇게 되돌림을 주게 되면 더 빠져야 되는 위치인데 솔직히 이거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탈을 한 뒤에 그다음에 또 약간 상승 장악형 캔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아 지켜줬구나 라고 판단하고 다시 되돌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올리는 흐름 이런 흐름은 차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네, 차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차트 가지고 제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수익이 극대화 가능한데, 다만 고점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기술력에 대한 거나 아니면 모멘텀에 대한 것들은 그걸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가치 투자자들보다 수익은 크게 못 먹더라도 틈틈이 먹을 구간들에선 잘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차트 본다고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지점, 저점이나 아니면은 좀 강하게 반등해 줄수 있는 구간들을 잘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못 찾아내는 사람들도 많죠. 같은 차트를 보는데 누구는 못 찾아내고 누구는 잘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 구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편이다라고 그렇게 또 트레이딩을 해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흐름에 있어서 나쁘지 않죠? 예.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예전 어제 말씀드렸던 게한 10만 7천원 이상에서 주가가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갑자기 장대의 음봉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쭉 빼는 그런 것만 아닌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쌍바닥 관점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면은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은 또 확실히 있어요. 예,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도 지켜줘야 지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저항이라고 얘기했던 자리들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어제 돌파가 깔끔하게 나왔고,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을 좀 횡보함으로써 물량을 조금 약간 매물을 희석시켜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뜬금없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도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 엔지켄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